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동치미를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만들어 볼게요. 너무나 쉽고 맛있는 오늘은 무 백김치 동치미를 담아 볼 거예요. 근데 동치미는 좀 썰어서 담아도 맛이 좋고 또 빨리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동치미를 맛나게 담을 거예요. 무가 중간만 한 거 3개예요. 그리고 요 무청 있죠. 무청을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무청 조금만 넣으면 야채를 좋아하신 분들은 무청도 좋아요. 먼저 무부터 썰어 놓고 무썰기는 마음에 드신 대로 그냥 아무렇게 썰으셔도 돼요. 오늘은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썰 거예요. 옛날에 동치미가 익으면 이렇게 툭툭 썰어 먹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맛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젓가락으로 툭 찔러서 먹을 수 있도록 길게 썰 거예요. 이 무 이파리도 무 길이만큼 좀 이렇게 썰어지고요. 이렇게 무는 다 썰려지고요. 얘는 절이지 않고 오늘은 담을 거네요. 자, 무를 이렇게 다 썰어 놓고 양념을 또 썰어야지. 자, 사과도 반 개요. 청양고추도 하나 넣을 건데 이렇게 칼집만 좀 내주세요. 살짝 매운맛이 나면 시원한 맛이 배가 되더라고요. 칼집만 내주고 생강은 한 15g 정도 되거든요. 생강은 많이 넣으면 좀 쓴맛이 나지 크게 맛에 김치 맛에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썰어서 넣어주고 마늘도 좀 이렇게 대충 그냥 썰어주고 마늘을 이렇게 썰지 않고 혹시 다진 마늘이 있으면요 다진 마늘을 넣으셔요. 그래도 국물이 살짝 뽀얀기는 있지만 오히려 다진 마늘로 해놓으면 또 맛은 좋아요. 이렇게 하고 대파 두 개거든요. 두 개 또 세 개 넣어도 되는데 두 개 해서 4등분 정도 내면 되겠네. 위에다 그냥 올려놓을 거니까요. 썰기는 다 됐어요. 이렇게 김치통에다가 무 썰어놓은 것을 다 먼저 담으시고 파랑 사과랑 다 이렇게 그냥 바로 넣으셔요. 김치는 담기가 복잡하면 저희들이 담아먹기 한 번 담지 두 번은 못 담게 되니까 마늘도 그냥 여기다 그냥 부어주세요. 그리고 이 동치미가 있게 되면 이 마늘들이 다 까란지거든요. 근데 그 까란지 마늘도 드셔도 되고 또 건져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동치미 있고 나면 까란지니까 그때요 마늘을 보자기 근데 싸지 않아도 괜찮아요. 그냥 이렇게 담으세요. 생수를 3리터 넣어주세요. 자, 1리터에 천일염 소금 한 수저씩 그래서 세 수저가 필요하겠죠. 있으시면 국물만 조금 따라서 국물만 살짝 좀 따라서 한 수저 넣어주고요. 근데 이 동치미에 새우젓이 들어가면 비리지 않나요? 그러시는데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다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맛있거든요. 이거에 새우가 하나씩 보이죠? 다 사과 없어져요. 자, 이렇게 놔뒀다가 한 요즘에는 좀 어제부터 아주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. 한 3일이면 아마 먹을 것 같아요. 물에 닿지 않는 것은 살짝 또 익는 도중에 노래지거든요. 집안에 있는 아무 여기 눌러질 만한 접시를 하나 구해서 자, 이렇게 물을 담아서 꾹 좀 눌러 넣으세요. 상온에서 5일 정도 된 물김치예요. 간을 볼까요?
싱겁게 드신 분들은 간이 딱 좋다 하실 것 같고, 간이 좀 맵기를 좋아하신 분들은 제가 1리터에 천일염 한 수저를 넣었잖아요. 1리터 물에 한 수저 반 정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 무가 아주 파란색이잖아요. 근데 동치미 담을 때 이렇게 익어가는 기간은 이렇게 노르스름해져요. 이때부터 드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사과는 두면 들수록 까매지니까 사과를 먼저 내서 드셔주세요. 그러면 버린 거 없이 허실됨이 없이 다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고 오래 걸리지 않는 동치미를 만들어 보았어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건강한 밥상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